안녕하세요. 넉넉한 조명품 모두가 하부되는 주방 법주방 올리십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나와 있고요. 지금 겨울이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김치 한국인 하면 김치 담그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하부주방에 있는 업소용 김치냉장고 위주로 김치냉장고를 좀 소개시켜드릴까 하고 찍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김치냉장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물 4층이고요 새로운 냉장고들이 이렇게 착 진열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중고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델이 오래되어 있는 뭐 LG꺼 제품도 이렇게 있고요. 서랍식으로 간단하게 쓰시기는 괜찮겠죠. 그래서 그 옆으로 보면 우성 김치냉장고 사계절 만족이라 그래서 요렇게 모델 번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출고일자까지 나와 있는 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바퀴라든지 이렇게 생겼고요.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치냉장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이 뒤로 가면 또 한 대가 있어요. 이거는 냉동고들이고요.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뒤에 것보다 작아요. 작고 이렇게 똑같은 우성에서 나온 김치냉장고고요. 이런 우성 냉동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모델 번호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대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신건물인데 구건물로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김치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건물 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5층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김치냉장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면은 LG에서 나온 디오스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2018년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어디 있냐? 뒤에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김치통은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 터치 해가지고 짜잔, 디워스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마지막으로 보는 게 김치냉장고 전문은 아니지만 갑부지만 업소용이지만 가정용도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김치냉장고 겸 그냥 일반 냉장고죠. 어떻게 보면 양문형이 될 수도 있고. 자, LG꺼 디오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것도 삼성 지폐 냉장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은 안 해요. 깨끗하게 해드리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자, 디오스 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고 이거 아래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도 마찬가지로 디오스 거 하나 더 있고 총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네요. 이거 한 대 더 있네요. 다목적 김치냉장고라 그래가지고 이거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김치냉장고 및 가정용 냉장고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상 갑부지방 어울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